응? 다음 플랜. 다음 플랜? 응. 지금 이제 어디로? 이제 중국 마르크스주의 딱 들어왔을 때 회의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은 시진핑 총서기가 막 3년임 할 때 있잖아. 지금 막 엄청 큰 국회에서 하잖아.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큰 국회에서 한 게 아니야. 처음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임시정부처럼 모여서 숨어서 했어.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그 당시에는 숨어서 정부를 차리고. 신청해. 어.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국민당도 있고, 어. 중화민국 시절이지? 사실. 그때 당시에는 공산당이 힘이 엄청 약했어. 몇 명 안 됐어. 몰래 집회를 한 거지. 한 곳을 가는 거.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시작되는 시발점이지. 되게 상징성이 있는 거죠. 내가 어제 말했지만 건물 양식이 이제 지쿠면이라 해서 반달로 돼 있고 벽돌, 벽돌집이지 사실. 가자. 이제 여기가 정말 비싼 동네야. 어디? 야, 이런 아파트. 여기가 정말 비싼 동네. 여긴 신흥 갑부들.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시작하는 우리나라 임시정부처럼 이제 1회 회의한 곳. 근데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게 우리나라 임시정부랑 되게 비슷해. 왜냐면 그 당시에 몰래 했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조계지야 옛날에는. 아, 사람 많네. 봐봐, 여기 여기 거의 심장이야. 공산당의 심장이야. 여기. 아, 여기가? 저기 뒤에 와이셔츠 입은 사람들 있잖아. 뭔가 공기업, 이쪽에서 연수 온 사람들 같은데? 야, 한국어 없어. 일본어 있고, 영어 있고, 에스파뇰 다 있는데. 하나 렌트할까? 중국어로?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너는 와봤어? 근데 이 막 이어폰 이런 게 없네? 이어폰 돈 주고 사던데? 아, 씨. 이거 스피커가 생겼네. 어.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럴 때. 번호를 칠해. 전시품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나라 임시정부랑 똑같이 모여서 헌법 만들고 당 규정 만들고. 그러니까 동상이지. 이 사람 초기 멤버들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치면 뭐 이승만, 김구, 신채호 뭐 정말 많지. 근데 되게 여기는 근데 만든 거를 정말 박물관. 우리나라 정말 크네. 어떻게 보면은 베이징보다 잘 돼 있지 여기는. 왜냐면은 공산당의 시작은 상하이에서 시작됐으니까. 아편 전쟁 그리고 저거 연민교연. 영국 군대가 아편 전쟁 때 청나라 황실? 황실이라기보단 놀이터? 놀이터를 다 태워버렸어. 그래서 돌만 남은 거야. 저만큼 다 따먹혔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국치라고 생각하거든. 치욕의 역사. 잊지 말자. 이런 느낌이지. 그 당시 프랑스, 미국, 영국, 해외 열강들이 중국에 30개 조계를 만들었다. 이게 조계 그거야. 상하이는 조계지였잖아. 국가가 국기를 다 적어놨네요. 응. 그다음 그림에. 정말 그냥 중국이라는 이 땅이 그냥 따먹혔거든. 정말 피자 마냥. 누구야? 강제수 아니야? 어? 아니지. 순원. 순원. 아, 순원이다. 맞다. 응. 국부지. 국부. 중화 인민들의 국부지. 신해혁명 일으키고 10년 뒤에 죽었지. 이제 5.4운동, 3.1운동 이후에 영향을 받았지. 우리나라 3.1운동. 어? 조선에서도 저러는데? 왜 우리는 못해? 해서 학생들 5월 4일 날 모여가지고 반외세, 반열강, 반봉건. 우리랑 비슷해 사실. 여기 때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랑은 정말 똑같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왔지. 저 코수염 기른 거 레닌. 소련의 10월 혁명 뭐 레닌.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파트 3형 초기 조직, 불꽃의 시작 이런 느낌. 이제 여기서부터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어, 이거지? 그치. 이제 이게 옛날 상해도야. 정말 이게 다 조개야 형. 한마디로 일시, 삼치. 도시 하나에 통치가 세 개가 있는 거야. 프랑스, 영국, 미국, 중국.
보면은 공공주지, 그러니까 공공조계, 그게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오른쪽 프랑스 조계, 그 다음에 화주지, 중국, 중국 사람 땅. 그래서 이 상하이 지도, 이게 시중심 지도야. 도시 하나의 통, 그러니까 체제가 세 개가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사회주의가 외세의 침략, 그러니까 외세에 대해 대응이 강력해. 그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점점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쉬운 구조지. 구조. 어, 그건 분명히 외세가 맞지. 많이 들어오면. 근데 이제 그게 안정화가 되고 자기네끼리의 권력 싸움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변질되는 사회주의지. 이 마르크스가 꿈꾸던 사회주의는 많이 다르지. 이거 봐, 이 지금 이때만 봐봐. 이때 일기 공산당원 일기들 사진들 보고 지내왔던 그런 공간들 집들 보면은 막 호화로운 거 아니야. 맞아. 정말 진짜 소박하고 그런 느낌이란. 초기 멤버는 분명히 그랬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나 어디 살고 재산이 얼마 있고 이거를 공개를 못해. 정신을 위배돼 버리니까. 강한 권력은 있어도 되는데 강한 자본이 있으면 안 돼. 부의 축적과 부의 축적 이런 건 절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만약 걸리잖아, 바로 사형이야. 저기 모택동 세 번째. 세 번째가 모택동이야? 어, 젊었을, 젊었을 때. 내가 알죠. 점이 없네. 야, 여기 이거 괜찮다. 이렇게 다 해놓네. 응? 응, 눌러봐봐. 상해를 누르면 상해 사람들이 나오고, 야, 이런 식으로 위에 지역 이렇게 뜨고, 이런 식으로 상해 뭐 지역별로 누르면 지역의 인물들이 이렇게 떠. Part 4. 하늘을 열고 땅을 가르다. 그러니까 타이틴 PD 등장, 좀 두두둥 등장. 를 주동방, 동방에서 해가 떴다. 1921년 7월 23일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는 상해에서 개막했다. 이제 저기 아까 앞에 나눠 있었잖아, 다 조직들이. 조금 조금씩 여기서 다 모인 거야, 상하이. 여기 소련 사람도 있어. 니콜스 지, 러시아 사람.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야. 42년에 암살당한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기 모택동 있고. 실제로 여기서 국민당으로 배신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원래 조직이 모이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밖에 그렇지. 없는 거고. 회의의 회의 장소, 그런 동상들에 저 앉아 있잖아. 저 테이블이 저 테이블이지. 정말 많은 사람 보였지. 조그만 테이블. 뭐 원래는 연극하는 형. 아, 여기서 연극을 하는구나. 시간대 맞춰서. 몇 시야? 14분 남았냐? 볼래? 뭐? 한번 보자. 그래? 이거 봐, 이게 사실 잘못된 거거든. 모택동이 한 마리 여기 있어. 그러니까 모택동은 들으면 중공산당의 아버지야. 근데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시진핑 있잖아. 욕심이 있는 거야, 사람이. 야망이 있는 거야. 내가 모택동처럼 어떠한 큰 성과를 이루고 싶은 그 야망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지. 여기서 알 수 있어. 왜냐면 그 전 주적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말이 없잖아. 근데 왜 갑자기 모택동이었다 갑자기 서금평이야. 서금평이라고 하는 이유는 알아들을까봐. 이런 거에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도 민족박물관이라든지 뭐 가면은 역대 대통령들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는 현재 대통령 사진만 나오지 뭐 그 현재 대통령의 그런 업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온 거거든. 한 마을이라든지. 그리고 나오더라도 다 나와. 아, 그래. 전체가 다. 근데 여기는 역대 전동과 자기만 놓는 거잖아. 그건 정말 잘못됐다 생각해 나는. 사실 방금 서금평 모택동 바로 아래 글씨 있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가진 중국인들이 은근히 많아. 너가 어디, 너가 뭐라고 모택동 아래 있냐. 되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 그럴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중국. 너가 뭔데 세 번 하냐고. 모택동도 세 번 하는. 아까 그런, 저런 분위기에서는 솔직히 나오면 안 될 사람들이거든.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모르겠어, 사실.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경제를 받아들이는, 흑묘 백묘론. 그러니까 인민들을 잘 먹여 살리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후진터. 근데 사실 저 사람 비판도 많이 받았겠다. 덩샤오핑? 수청당할 뻔했어, 마오쩌둥한테. 근데 그걸 이겨냈지. 논리 자체가 공산주의로는 인민을 먹여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니까. 그치. 저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 사람이 장주민. 최근에 돌아가셨지. 내가 나이도 많으니까 존칭을 쓸게.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랑 친하게 지냈고. 이 사람부터. 1990년, 2000년
그치. 90년, 89년. 한창 한국에서 한국인들 넘어갈 때네, 중국으로. 후진 타워 때도 정말 잘 지냈지, 우리나라. 근데 이제 공산당의 발전은 곧 중국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최대한 정치권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기려고 해. 정말 많은 사람. 그래서 막 선전 포스터들 이런 선전 포스터, 선전 문들 이런 레터 보면은 정말 약간 당에 대해 충성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 옛날에도 좀 있었지만은 막 이럴 정도는 아니었거든 사실. 근데 요즘엔 정말 더욱 심화된 느낌. 형 이거 뭐라는 건데? 공산당원이 돼버렸어. 아까 본다시피 박물관 내 분위기가 난 좀 느꼈던, 좀 새로웠던 게 다른 박물관 같은 경우는 약간 시끌벅적해. 근데 여기는 엄청 엄숙하고 그렇지, 조용하고 그렇지. 애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조용해. 엄청난 그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되게 안 좋은 부분만 보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고 하니까 오는 거거든. 어쨌든 이렇게 공산당의 뭐 과정 역사에 대해서 알아본 거지. 그치. 이거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치. 뭐 각자 판단하는 거고. 그치. 어쨌든 우리는, 그냥 우린 보여줬다. 그치. 이거를 보여줬지. 봤으니까 이제 판단을 알아서 하시는 거. 어땠어요? 나는 말을 아낄게.